여러분들 앞에 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준비가 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통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통주 속의 과학 기술이라는 이론을 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리고 전통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시연을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장소도 또 옮겨야 하는 문제도 있고 자료 준비하는 게 여러분 너무 수고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하고 우리 또 회장님께서 준비를 또 해주셨습니다. 앞에 보시면 얼마나 호기심이 강하신지 정말 지푸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요새 이렇게 집 구하기가 쉬운가요? 있어요? 아니 많은 거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휴지를 갖고 했더니 정말 지푸라기를 준비하셔서 이따가 불쇼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전통주를 직접 만드는 방법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교재에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소금도 발효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왜 우리가 천일염, 천일염 하는데 그 천일염 믿을 수 있는가 싶어서 그 천일염을 가지고 소금을 발효해서 누룩 소금을 오늘 제가 해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 안 드리고 제가 살짝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는 동물성 식품, 그 다음에 식물성 식품, 그리고 광물성 식품이 있고 또 광물성 식품의 대표적인 것이 소금이잖아요. 근데 소금까지도 발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발효 소금의 장점과 그 다음에 직접 만드는 방법을 제가 시연하는 식으로 오늘 강의를 3시간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전통주는 뭐 잠깐 지난주에 했긴 했지만 방금 지난번에 보셨죠? 조강기초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술과 관련된 고사 뭐였어요? 네? 조강기초 다 아시잖아요. 술지개미를 나누어서 먹을 만큼 배고픔을 함께 나눈 부위를 우리가 그쵸? 어려움을 함께한 부위를 우리가 조강기초를 하고 이것도 기억하시죠? 영조가 가장 술을 좋아했으면서 금주령 내렸고 또 그분이 가장 그 시대의 그 평균 수명의 거의 두 배 정도에 장수하셨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늘 술을 드셨고 그 술이 요즘에 말하는 뭐 처음처럼 이슬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몸 안에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유산균이 많았던 전통주를 드셨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전통주가 참 훌륭한 술이라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술에는 영양가는 없는데 열량만 있는 거 아시죠? 힘을 낼 수는 있으나 우리 몸의 각세포라든지 장기에 영양을 보내는 영양소 단 한 개도 없어요. 설탕과 같은 겁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죠. 영양가는 없는데 열량만 내는 것처럼 이렇게 열량만 내는 술이 전통주는 우리 몸에 영양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잠을 튼튼하게 하는 유산균도 많이 있고요. 이것도 탄수화물도 있습니다. 전통주의 종류 제가 이거 지난번에 했나요? 네. 탁주, 청주, 소주가 있는데요. 탁주는 탁하다, 막걸리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죠. 청주는 그 탁주를 만들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맑게 걸러낸 거. 걸러냈다라기보다는 뭐죠? 윗물, 뭐라 그래요? 소주고리 그런 거를 얹어서 떠내는 것, 맑은 물을 떠내는 것을 우리가 약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주는 그것을 증발시켜서 증류주인데 요즘에 그 화학소주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증류주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전통주의 맛은 뭐 쓰고 달고 시큼하고 텁텁하고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막걸리 막걸리의 육미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맛을 평가할 때 우리가 맛이라든지 색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청량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점수를 매기는 것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거를 한번 가져오셔서 같이 맛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의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오늘 이제 시범을 보여드릴 것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단호박 전통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호박이 있는데요. 일단 재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호박을 껍질을 벗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삶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막걸리에 맛을 더 좋게 합니다. 그래서 생막걸리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단호박을 한 개를 제가 오늘 구입했더니 500g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 필요하신 분은 저기 300g 있으니까 드릴게요. 오늘 수업 태도가 아주 좋으신 분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총명하신 분께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g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쌀은 1kg를 준비하시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고두밥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두밥을 저도 만들어 왔고 우리 부회장님도 만들어 오셨는데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제가 손을 지금 안 닦았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저도 준비를 일단 해갖고 왔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고두밥 1kg를 짓는 것인데 이걸 지혜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술을 만들 때 가장 네 감사합니다. 가장 술맛을 좌우하는 것의 하나가 밥을 잘 짓는 거예요. 고두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물은 1.5리터에서 3리터라고 했죠. 오늘 저는 2.5리터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셔서 나는 3리터를 넣고 해봤는데 술맛이 이 맛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2.5리터를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이스트라는 것은 6에서 8g을 넣으면요 너무 발효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요 레시피대로 하실 때는 이스트는 아시죠? 그 2g인데 제가 이제 이따 줄여서 넣을 건데요. 커피 스푼 아시잖아요. 커피 스푼으로 얇게 그냥 한 스푼을 살살 이렇게 흔들어서 그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술 만드실 때 할머니들께서 이게 술약이야 했던 거가 이스트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술 잘 만드시는 분은 이스트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누룩 자체가 이미 효모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좀 열심히 잘 해봤으면 좋겠다 초보일 때는 이스트를 2g 넣으셔도 되고 4g 넣으셔도 되고 8g 넣으셔도 돼요. 근데 8g을 넣으시면 아주 이게 부글부글 빨리빨리 그 발효가 되는 과정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g 요 레시피에는 2g이 적합하다고 제가 술맛을 평가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아리는 3리터 용이 좋은데 약간 요건 좀 큽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없을 때는 유리병에 해도 되지만 항아리가 술 발효할 때는 아주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옮기면 더 좋고 숨 쉰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술을 담으면 밖에 있는 공기와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해보신 분들 아시죠? 여기의 온도와 발효가 이루어지는 항아리 속에 손을 넣어보면 후끈후끈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지 제가 여기에는 이제 색깔 있는 한지 처음 보셨나요? 창호진 대부분 흰색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것으로 뛰어넘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면보나 이런 삼배나 뭐 이런 걸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무줄 우리 영원한 발효할 때 노란 고무줄 사랑스러운 노란 고무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볼이라는 것은 다라이예요. 네. 다라이라고 써도 좀 말이 좀 이상하고 그렇죠? 볼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단어이긴 한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바가지라고? 바가지? 다라? 함지박? 네 함지박 네 어쨌든 다 의미는 같은 거 아시죠? 함지박 하면 겁나셔갖고 술 안 만드실 것 같아서 우리 함지박 없는데 막 이러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라이라고 쓰기도 좀 그렇고 볼 쓰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일단 아시겠죠? 사실 이거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좀큰 거를 준비를 더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만드는 방법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쌀을 뿌염을 나지 않을 만큼 씻어준다. 1시간 정도 불려준다. 여름, 겨울 틀립니다. 시간이, 불려주는 시간이. 우리 부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몇 시간 불렸다 하셨어요? 1시간 불리셨어요? 여름에는 1시간 불리는 게 정확합니다. 네, 30분. 아, 30분이요, 30분. 또 겨울에는 2시간. 봄, 가을에는 뭐 1시간. 근데 30분에서 1시간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30분이고, 30분에서 1시간 불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는 방법은 찜통에 천을 깐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을 깔고 그 위에 불린 쌀을 넣고 그 천을 그 덮으시는 게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셨나요? 네,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30분간, 그러니까 찌면서 센 불에서 찌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더한 중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불과 센불그 사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김이 나면서부터 40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찬물 넣고 쌀 넣고 안 치면 이때부터 40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김이 나오는 걸 보실 때부터 40분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분 뜸을 들이는 거예요. 20분 뜸 들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10분은 뜸을 불이 있고 10분은 불이 없는 상태예요. 정리하면 김 나면서 4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5분은 중불, 그 다음에 5분은 약불, 그다음에 뜸을 10분 정도 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중간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25분이나 30분쯤 될때 뚜껑을 열어보고 뜨거운 물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살짝 흩뿌려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 엄 살수. 근데 이제 막걸리 마시면 살수하고 막걸리 마시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흩뿌리기 하는 게 훨씬 더 맛이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잘 되면 이제 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식힌다. 예, 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술이 되기 전에 쉬어 버려요. 예, 그래서 식히고요. 다 익은 밥을 채단에 담아서 식힌다.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누룩에 이스트를 넣고 물을 부어준 다음에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면 활성화 시켜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요 이스트 2g을 물에다가 미리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는 게더 좋다. 이건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안 했죠? 네,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잠깐만요. 아, 이거는 이따가 2.5리터 넣을 거를 예측하고 그냥 담아 놓으시면 100에서 200 정도에다가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바로 하셔도 사실은 되긴 합니다만, 미리 1시간 전에 활성화 시켜 놓는 것이 술 맛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실습을 할 거라서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밥과 누룩을 같이 이제 주물러 준다는데, 이제 비벼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활성화 시켜주는데, 여러분 누룩 다 아시죠? 네. 그 계량 누룩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원형으로 나와 있는 거. 그거 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갈아서, 아까 보셨죠? 이렇게 그 동그란 그 누룩을 이렇게 빻는 누룩이에요. 근데 이거 빻는 거 시간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빻 거를 갖고 왔는데,
원래 전통주를 강의할 때는요, 사실 조리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밥하는 과정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면 이제 태우시는 분의 밥이 그냥 완전 곤죽인 분의 여러 분의 어떤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일단 하면서 거기서 이제 흩뿌리고 사실은 한번 중간에 이렇게 뒤집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40분 동안 김 나눠서 하고 5분 정도는 어떻게 해라 그랬죠? 중불에서 또 5분은 약불에서 뜸을 10분 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고두밥이 되고 그 상태에서 채반에 식히고 요거는 이제 가능하죠. 중간에 흩뿌려라 뒤집어줘라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칙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누룩을 이게 막 빠는데 또 한 30분은 걸려요.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각자 빠시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가루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요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에 넣었겠죠. 항아리에 어떻게 했냐면 이 활성화 시켜놓은 누룩을 그 효모를 같이 넣고 이제 비벼주는 거예요. 절대 장갑 끼고 하지 않는 거 아시죠? 내 손에서 나오는 내 손맛이 내 그 술맛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기가 잘 통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지로 덮어주는 겁니다. 한지로 덮어주고 그다음 처음에는 한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3일 후에 비닐 여러분들 랩 있죠? 랩 랩으로 덮어서 고무줄을 묶고 뭐냐면은 그냥 놔두면 얘가 그냥 펑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할 수 있도록 바늘구멍을 이제 두세 개 정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효가 되는 과정 중에 여러분 보시면 그 발효되는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고요. 그리고 너무 심한 녀석들은요, 밥알이 펑펑 뛰어서 막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셨어요? 네. 옛날에 많이 보셨어요. 네. 그때 많이 하셔서 하시지 그랬어요. 계속 하시지. 그건 엄마가 하시는 거고 할머니가 하시는 거라고 그냥 안 하셨죠. 요즘에 전통주 바람이 불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참 잘 하셨었는데 그때 잘 배워둘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도 안 늦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막걸리 만드는 방법의 아주 기본입니다.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양주로만 일단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늘구멍을 뭐 한두 개, 세 개 정도를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일에서 10일 동안 놔두면 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박 전통주가 완성되는데 제가 그냥 완성됐다고 되어 있지만 걸러야죠. 그 걸르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그 교재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걸릴 때는 배보자기 아시죠? 거기다가 하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손에 이렇게 쥐어 짜는 모습 보셨나요? 아니면 채다리라는 것에 걸쳐서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만든 술이 몇 도가 나올까요? 알코올 도수로 13도. 예. 6%는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막걸리의 그 도수인데요. 그대로 마시면은 너무 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6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6도. 자, 그래서 과거에 막 그러셨잖아요. 뭐 양조장에 가서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오면 오면서 마시면서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서 계속 먹다가 나중에 수도가에 와서 혼날까봐 수도가에서 물을 채워넣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고우신가 보네요. 네. 네. 아니, 그러신 경험 있으신 분들 몇 분 더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뭐냐면은요, 술을 빚는 이 과정이 지금 설명이라 복잡하지만 지금 여기서 바로 하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내가 술을 만들다니 굉장히 내 자신이 아주 기특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 선물 드릴 때 뭐 드리지 말고 내가 만든 막걸리를 이렇게 담아서 한지로 예쁘게 싸서 녹군이나 뭐 이런 묶어가지고 드리면
드시는 분들이 요즘은 감동이잖아요. 감동과 감성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이제 제가 바로 할 거고요. 술이 발효되는 시간에 대한 맛은 온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똑같이 만드셨는데 이 안에 온도가 25, 28도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 찬 데 있으면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따뜻한 온도에 있으면 5일이면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글부글 되면서 발효되는 과정을 잘 살피고 우리 집이 시원한 편이다. 우리 집이 좀 따뜻하게 하는 집이다에 따라서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통 5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 5일이면 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술 항아리 들다 보면 이렇게 술이 내려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교재 있죠? 술 항아리 안 치는 거. 그래서 여기에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불을 덮어 놓으셨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파트 온도, 주택 온도가 높았지 옛날에는 그 물도 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리끼가 그 정도로 할 때 이 막걸리를 빚으면 발효가 안 됩니다. 미생물들은 온도에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해요. 아시죠? 발효에 중요한 건 온도, 습도, 광선, 그다음 pH, 저장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통주도 발효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 온도가 주변의 온도가 낮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타월이라 되나요? 도톰한 담요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긴 설명 필요 없고요. 자, 막걸리 빚는 게 제가 오늘 하나 했는데 그러면 찹쌀로 하면 더 맛있어요. 그렇죠? 더 단맛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쌀에는 저는 오늘 맵쌀이잖아요. 쌀에는 아밀로즈라는 성분이 더 많아요. 한 80%가 있다면 아밀로펙틴이란 그냥 맵쌀보다 찹쌀이 더 그 씹는 맛이 어때요? 훨씬 더 쫄깃쫄깃하죠. 그게 뭐냐면 맵쌀에는 아밀로즈라는 성분이 많고 찹쌀에는 아밀로펙틴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맵쌀로 1kg 했지만 나는 그냥 찹쌀로 하시겠다. 찹쌀로 하셔도 돼요. 더 단맛이 더 납니다. 근데 처음부터 찹쌀로 하시라 그러면 안 되고 맵쌀로 일단 하시는데 찹쌀로 해보셔도 돼요. 한번 해보시고 맛이 있잖아요. 자꾸만 담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물론 찹쌀이 좀 더 아밀로펙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되지만 그냥 30분 하셔도 돼요. 여름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렸다가 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린 찹쌀 1.2kg, 누룩 200g, 그 다음에 생수 1.5L, 용기는 4 내지 5L. 이거 항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전통조 담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계신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양주라고 하죠. 각 집의 그 술맛이 다 다르다고 해서 가양주고요.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여기 시흥 다 여러분들의 손맛과 주변 환경의 미생물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발효의 여건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맛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드셔도요. 술맛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술에 대한 공정은 이제 쌀 불리고 항아리 소독하고 고두밥 짓고 누룩 빻고 누룩 빻는 건 제가 여기 생략해서 이렇게 빻왔죠. 누룩 빻고 그 다음에 고두밥과 누룩 섞어서 어떻게 혼합시켜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물 맞춰주고 그리고 섞어주고 한지로 뚜껑 덮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효 시간이 걸리는데 며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죠. 5일에서 10일이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5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5일 겨울에 베란다에 놔두면은 10일 근데 베란다 놔둘 리는 없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겨울에 20도씨에 맞춰놨다 그러시면 담요를 좀 둘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5도씨가 돼야 발효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서늘한 편이다 겨울에 하실 때는 그 담요를 좀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어주고 술거리고 여기 보시는 장면이 여기가 만들어지는 그 막걸리의 모습인데요. 오늘 하겠다는 게 제가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소주꼬리 지난번에 보셨죠? 여기 받아내는 게 소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 하는 방법들이고 오감주 만드는 방 옹기소 항아리의 술이 익어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 쭉 보시고요. 책다리 걸친다는 거 아까 그 설명드렸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기억나시죠? 옛날 생각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자, 오늘 할 거를 지금 하겠습니다. 단호박, 오늘 할 주제가 뭐라고요? 단호박 전통주. 그래서, 지금 하는데요. 저에게 불쇼를 하라고 이렇게 지푸라기를 주셨는데, 얘가 끝나고 난 다음, 불을 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정말 훌륭한, 네? 그냥 했다고 할까요? 위험하죠, 좀 보이기가. 아, 화생방 그 경보가 울리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좀 민감한 곳이니까. 그러면 손님들 어떻게 하냐면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저희도 발효실이 제 연구소가 목동에 있는데요. 지금, 그 미강 아시죠? 미강을 발효를 했는데 그 발효하는 과정 중에 온도를 60도씨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발효실의 온도를. 발효실에, 저희가 발효실을 어떻게 했냐면, 이때 전기를 깔았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1, 2, 3, 4, 5로 해가지고 온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발효는. 그래서 미강을 발효하면서 이 안에 마늘 발효 아시세요? 아시죠? 네. 마늘 발효를 할때 이제 저희 노하우지만 미강을 이용해서 온도를, 항아리의 온도를 60도로 만들어서 이게 발효를 하는데 이 내부의 온도가 60도를 맞추려면 한 45도까지는 올라가야 항아리 온도가 60도가 됩니다. 근데 요즘, 어제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제 연구소가 목동에 일주일에 한 번을 가는데, 발효실 너무 더우니까 문을 딱 열고 나오면은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빌딩 전체에 복도까지 막 울려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뭐냐면은, 항아리, 발효액 할 때는 항아리, 지금 여긴 너무 예쁘지만, 여러분들이 발효액 할때 이거보다 더큰 거다 하시죠? 그럴 때 소독하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막, 이걸 내가 이거 사서 왜 하나, 막 후회하시고, 다음엔 안 해,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물론 소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초 만들 때도 소독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술 만들 때, 발효액 할 때도 곰팡이가 잘 피우는 이유는, 피어지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독이 중요하고 소독 방법에는 열탕 소독법, 수증기 소독법, 훈연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훈연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가 이제 크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거를 눕혀놓고 자 이렇게 눕혀놓고요. 눕혀놨다고 생각하시고 지푸라기를 불을 붙여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끌어 내려오는 방식으로 연기로 소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독이 아주 잘 됩니다. 네, 오늘은 했다고 우리 결정하고 깨끗하게 잘 해갖고 오셨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 오늘 도와주시기로 한분 선생님 나오세요. 저 도와주시기로 한 선생님. 네. 선생님 손 닦으셨어요? 네, 손을 닦고 오시고요. 이거 물이 1리터 아닌가요? 1.5. 이거 알로에 아니죠? 네. 그러신 거죠? 혹시 알로에가 들어갈까 봐. 그건 아니죠. 네. 자, 맨 처음에 제가 1시간 전에 이스트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물에다 넣어서 활성화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아까하고 앞에 앉아 계신 분 보이시죠? 아까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뿌얘지고 얘가 알맹이가 커졌죠? 네.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볼이 아주 제가 최고는 소도 잡아먹게 생겼는데, 이렇게 조그만 걸 갖고 왔어요. 이게 좀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좀 넓어서 여기에서 누룩과 이렇게
그 우리 고두밥과 이렇게 잘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손님 올라오세요. 자,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란. 예, 우리 박정란 스님이 저를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큰 박수로 좀 여러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님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는데 제 손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제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스님 도와주실 거예요. 자, 고두밥을 넣으시고 물, 아, 물이 더 필요한데요. 물을 이스트가 이거 200g 제가 200cc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일단 한 분이 더 나가서 그냥 제가 지금 1.8이잖아요. 1.5네요. 2.5리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재려고요. 선생님 일단 담아주시고 밥하고 섞어. 왜냐하면 지금 이스트하고 먼저 활성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거 200이고 1.5니까 1.7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다 지금 이게 그릇이 작아서 제가 분리를 해야 되는 거라. 일단 다 섞은 다음에 분리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거 갖고 안 돼요. 지금 1.7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요거 가져가셔서 담아주시면 더 편할 거예요. 네. 지금 1.7이니까는 제가 2.5리터 할 거거든요. 800만 해주시면 돼, 선생님. 네. 이렇게 하시고 끝. 너무 이거 여기다 밥 넣으면 넘어서 반반 섞어야 될것 같아요. 섞은 다음에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물이 더 와서 아니 반반 담으면 되니까 지금 저어서 여기다 넣고 800 오면은 네 섞어서 같이 섞는 게 좋아요. 자, 고두밥을 어떤 분 한번 나와서 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좀 만졌는데. 자, 해오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퍼지면 안 되고요. 또 너무 뜸이 잘안 들어지면 생쌀이 돼요.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자리는 생쌀이고 밑에는 퍼져 있고 혹시 해보셨나요? 고두밥 할때 보면은 맨 밑에는 완전히 죽처럼 퍼졌어요. 물이 닿는 부분은. 그리고 위에 가장자리는 그냥 생쌀이에요. 고두밥 할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3층 밥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찌는 개념이에요. 찜통에 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세 군데로 하시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러면 누구 한번더 와서 같이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주시겠어요? 네. 네. 세 분이 하시면 되겠네요. 네. 반 담으시면 될것 같고. 자, 네? 그냥 해오셨어요. 자. 한 곳에 해야 되는데 그릇이 작다 보니까 세 개로 분리를 했고요. 예, 반반씩 나누시고 그다음에 자, 요렇게 쓰시면 돼요.
같은 성의가 있으면 돼야지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 흰쌀이긴 해요, 지금. 어차피 하나만 들어갈 거니까 비슷하게만 하시면 돼요. 각자 하나만이 들어갈 거니까. 자, 여러분 지금 앞에 이렇게 미인분들이 진선미가 계신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선미를 선정해 보시고 저는 미스 뭐 할까요? 옛날에 저희 때는 에스콰이어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향수에 젖으시죠? 미스 에스콰이어 진선미 저는 에스콰이어 이렇게 할까 봐요. 예. 자, 지금 저도 뭘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호박을 좀 잘랐는데요. 그냥 전통주로 해도 맛있는데 단호박으로 하면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러면 비트 넣고 하면 어떻겠냐고 와인색 나게. 근데 막걸리의 어떤 그 우리 고유의 색상은 호박하고 더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단호박을 하는 게 막걸리가 색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맛이 보기 좋은 떡이 뭐 먹기도 좋다고 그냥 막걸리보다 이 단호박으로 하시면 좀 있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맛도 훌륭하고요. 그래서 했고요. 자, 누룩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손님 한 분이 나가셨어요? 네. 이거 세 개로 나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가 정성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래는 막 치대해야 돼요. 버무려서 주물러서 이제 이때 이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다 있습니다. 이제 해주셔요. 네. 아니 깍두기식으로 하면 얘가 잘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호박을 자 이렇게 슬라이스 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호박의 단 그 노란색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손으로 막 비벼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정성을 모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몸에는 뭐가 흘러요? 기가 흐른다. 네, 좋은 기운과 마음을 갖고 손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서 비벼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비벼주시면서 네, 이렇게 치대는 식으로 이렇게 살살 해주시면 되고 단호박은 이렇게 손으로 그냥 비벼주셔요. 그러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나옵니다. 이게 보이시죠? 자, 잘 하시네요. 예. 선생님 좀 부끄러우시겠다. 보여서, 그쵸? 하나도 안 부끄러우세요? 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색상이 좀 진합니다. 네.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해본 거는 2.5리터를 해보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3리터를 하셔도 되고요. 내가 맨 처음에 3리터를 했더니 맛이 좀 어떻더라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적게 하시든지 조금 더 많게 하시든지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호박도 예, 손으로 이렇게 손등으로 하면서 단호박은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비벼줘서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되죠? 네. 조물조물조물 정성껏 조물어 조물로 해서 네. 이렇게. 네.
채로 해도 되는데요. 너무 또 빨리 이게 분해가 돼버리니까 약간의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좀 도톰합니다. 그래서 얇게 얇게 점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세 분이 하시는데요.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이분이랑 끝이랑 어때요? 조금 차이가 나죠? 네. 네. 좀. 약간 얇게 썰고 지금 호박은 안 점이고 이제 쌀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쪄서 하면 얘가 발효되는 과정 중에 이게 빨리 돼버려 갖고 쉬어버릴 수가 있어요. 죽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호박을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데요. 생호박이 더 좋아요. 쪄서 하면 이렇게 죽이 돼버려요. 빨리. 그리고 탁해져요. 자, 손으로 비비지 않고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손등 이렇게 손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해 주는데 왜 그러냐면 쌀알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쌀알이 깨지면 그 술 맛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잘 하셨네. 네. 하나도 상처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쌀알이 상처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네, 호박을 조금 이렇게 좀 해주시면 돼요. 힘드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호박은 비벼야죠. 살짝, 살짝. 네. 살짝, 살짝 비비시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색이 약간 노랗게 아주 노랗진 않고 약간 노랗게 나올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 누룩이 다 풀어졌나요? 응? 누룩 다 되셨어요? 이쪽에 누룩이 조금 옮기고 있어서 조금 더 분해가 돼요. 네. 수분이 흡수가 왜냐하면 누룩은 다 이렇게 물과 지금 만나서 수분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 몽게 다 풀어지는데 지금은 좀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 항아리 어디 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합니다. 네, 함지박을 원래 하나에다 일단 이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 함지박을 제 얼굴에 한 10배 되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등치는 이렇게 산만한데 요만한 걸 갖고 왔네요. 제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서 원래 큰 데다 하시는 거예요. 큰 데다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오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네 진선미 나오고 에스콰이어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술떡을 만들어서 이제 그 떡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구멍떡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텔레비에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가양주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이게 정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 뭐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밑술 만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되고요. 원래는 누룩도 만드는 방법부터 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15주가 되면 누룩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10주 하다 보니까 누룩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고두밥만 잘 해놓고 단호박 구하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술을 만들었다 이걸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네. 자, 됐어요. 선생님 거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걸로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이스트는 어디서 사냐고요? 방앗간, 방앗간에 가시면 누룩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 가면은 누룩 파는 곳은 반드시 이스트를 함께 팔아요. 판매를 해요. 요즘은 이 전통 좀 안 되는 게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돼서 그 여러분들 이렇게 마시는 막걸리와 장 모모수 막걸리 뭐 또 뭐가 있죠? 원 막걸리 이런 막걸리는요. 진짜 우리의 막걸리 맛이 아니에요.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입맛과 여성들이 술을 많이 드셔서 매출을 올리려고 신선하고 탄산 맛도 약간 가미되면서 단맛을 넣어서 누구나 마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술 못 마시는 사람도 내가 안 받아서 그렇지 막걸리 마시려면 얼마든지 마셔요. 그래서 그런 막걸리는 여러분 이스트 많이 넣고 감미료, 아스파탐이라는 걸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막걸리에는 정부에서 막걸리의 어떤 또 주세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술 만드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전통주가 왜 발전이 안 돼 왔느냐 말씀드렸죠. 식민지 시대에는 우리의 그 곡류를 다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본들이 못하게 했고 그 후에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쌀이 귀했고요. 그래서 쌀로 술 만드는 거 굉장히 우리는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술 주세법이 그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회사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몇 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이제 이게 완화가 돼서 요즘에는 술 내가만 잘 만들어서 내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누구 전통주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술을 1년이나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셔서 명인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못 하실 분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니까 막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선생님 조금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네네. 약간 놀았습니다. 예. 네. 쪄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쌀하고 같이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조를 갖고도 할 수 있고요. 예, 밤을 갖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를 갖고 하면 조 막걸리라고 하고 밤으로 하면 밤 막걸리, 솔잎으로 하면은 특히 솔은 다 아시겠지만 송순으로 할 때 가장 맛있습니다. 솔순, 그러니까 송순이라고 새싹이 아니라 순 새로 나왔을 때 하는 거. 예. 그러면 그 맛이 정말 그 솔향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그거 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해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개당주라고 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약주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청주라는 것 말고 한약재를 넣어서 하는 약주들 많잖아요. 그런 건 또 그런 대로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네, 다양한데 오늘 저는 전통주가 무엇인가와 전통주를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단호박 전통주에 대한 시연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넣으셔요. 왜 좀 더 넣으려고요? 네, 다 된 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나와 보세요. 네, 다 이제 넣으셔요. 네. 벌써 오시면 술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씩. 거의 뭐 물량과 또 쌀에는 여러분 수분이 한 13%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밥을 했기 때문에 수분량이 약간 있고
단호박의 수분량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짜기 나름이죠. 채반에 걸쳐서 짜기 나름이긴 하지만 거의 네. 아까 선생님 보고 나오셨지만 쌀뜨물이 색깔보다 좀 진한 정도? 쌀뜨물 정도? 네. 궁금하신 몇 분은 나와서 이제 보셔도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술을 할 때는 그 입구가 그렇게 크고 작은 게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초안칠 때, 초 아시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바나나 식초 초에 대해서 할 건데, 초를 안칠 때는 이렇게 항아리 입구가 이렇게 넓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그 초산균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 입구가 넓은 게 좋고요. 전통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좀 원칙으로 하시는 걸 지금 원래는 그냥 쏟아부으면 되지만 지금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성껏 지금 깨지지 않도록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터지지 않도록 뭐라고? 에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넣는 이유가 아니 이렇게 부으면 될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나씩 넣는 이유가 네 이유가 뭘까요? 국물이 튀면 바로 세균이 세균이 생기니까 조심조심. 자, 들으셨어요? 그냥 쏟아보면 너무 간단하지만 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정성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항아리에 튀는 곳에 세균이 발생해서 술맛이 저하, 그러니까 술맛이 안 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자체 하나가 하나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술을 원래 빚을 때는요, 목욕 재계하는 거 아시죠? 네, 목욕 재계하고 공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 이분들 하고 오셨대요. 제가 어젯밤에 했어요. 하고. 이 선생님은 하고 오셨어요. 저랑 어제 약속을 했고요. 하고 오셨고, 우리 부회장님도 어제 저녁에 12시 전에 5분 밥안 치면서, 네. 자, 정성을 밥안칠 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티슈가 얘가 있었는데. 잘하시네요. 네, 저는 안 보여요. 여기 주위에 네.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이분이 명인이시기 거기 때문에 네. 아니 아니에요 항아리에 저기 재료를 다 입항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누룩을 조금 남겨놨다가 예를 들어서 누룩이 250g이다 그러면 한 2, 30g 정도는 남겨놓고 220은 먼저 다 같이 합세를 해요. 섞어준 다음에 입항을 하고 맨 나중에는 남겨놓은 그 누룩을 항아리 주변에다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세균 방지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효소학교를 하는 의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효소학교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대답이 여기서 없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또 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옆에서 보조 강사를 해주시면 얼마나 제가 영광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능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도 만들고 밴드에 다 참여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드릴 설명이었는데 정성을 들여라 하는 이유는 부을 때도 어떻게 해요? 싹 붓는 것보다는 컵으로 놓으면서 항아리 주변에 튀면 세균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누룩 몇 그램 사용했죠? 200g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180g 정도를 같이 버무려 준 다음에
20g 정도 남았다가 나머지 항아리 중, 그러니까 입항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입항하고 마지막에 누룩을 넣어주는 거예요. 250g을 했다 그러면 230g이나 220g 하고 나머지 조금 남겼다가, 여러분들 분명히 20g, 30g 안 재실 거예요. 눈대중이 더 정확한 여러분들의 저울이잖아요. 그래서 목층량을 잘 보셔서 주변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지나 삼베로 항아리를 뚜껑을 덮는 거예요. 덮고 그런 분들은 저 마이크를 갖다 대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아까보다 얘가 좀 그래도 예뻐 보이죠? 미생물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미생물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너 있다, 뭐가 있다 그랬죠? 미생물들이 있어요. 네. 그 미생물들이 이거 만드시는 분의 마음이 정성이 있는지, 해라 그래서 했는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이 시켜서 해는 거랑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때랑 맛이 다르다고 정말 합니다. 그거는 미생물들이 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뚜껑을 닫았다 하는데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고 3일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구멍 뜨는 게 아니라 이때는 네, 랩을 씌우고 바늘구멍을 한두 개나 세 개. 여러분들이 바늘구멍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죠. 크면 두 개, 자잘하면 세네 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처음에는 그냥 한지나 삼베나 면보로 해주고 3일 후에는 비닐로 해서 뚜껑을 덮는 건데, 자 랩을 안 씌우고 항아리 뚜껑 오늘 가져오셨나요? 항아리 뚜껑을 덮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지금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얘가 나올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닐랩을 안 하시면 이 상태 비닐랩을 안 하실 경우 이 상태에서 항아리 뚜껑을 이렇게 약간 삐 예, 옆으로 살짝 기울게 해놓으면 이게 이제 숨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그 이 뭐죠? 벌레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랩으로 해서 고무줄로 묶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는 항아리 뚜껑을 살짝 걸쳐 주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하루 이틀은 저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설명이 없나요? 있죠?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2, 3일 동안은 이렇게 저어주는데 소독된 걸로 저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돼요. 예,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정도 된 다음에 아까 랩을 씌우거나 이 상태로 두실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뚜껑만 삐딱하게라는 말보다 좀 더 예쁜 말이 없을까요? 비스듬히 걸쳐 놓는다? 이렇게 할까요? 네, 그것도 우리 시흥 하버드 대학보다 어려운 대학 오셨는데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 얼마가 나온다고요? 알코올 도수가 13도가 나와요. 이거 오늘 가져가신 우리 부회장님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거 걸러 갖고 오셔요. 걸러 갖고 네? 가져가셔서 깜빡 잊고 안 오시면 할 수 없고요. 조금만 해도 가져오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보시도록.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걸러내면 몇 도가 나온다 그랬죠? 13도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한다? 가수. 물 탄다 하지 마시고 가수한다. 희석하는 것 같죠? 가수한다. 물을 첨가한다. 그래서 가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벗겨내고 비닐만 해서 그 뭐냐면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열도 발산하고 가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저을 때 2, 3일 빠르면요. 한 이틀만 되면요. 이게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쌀이 이제 이렇게 미생물들의 먹이 활동의 힘에 의해서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한번 3, 4일 저녁 됐을 때는 이렇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술 익는 마을, 술 익는 소리가 여러분 음악, 영혼의 소리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 선생님은 계속 삐딱한 걸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맛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맛을 내면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좋다고 얘기하시고 시중에 있는 막걸리 맛에 익숙하시면 이 술 맛없다 그러세요. 근데 어떤 게 정통의 막걸리 맛이라고요? 들리셨어요? 네.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그리고 나만의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소리로 들린다는 말씀이에요. 나만의 소리로 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막 이게 소리도 아름답지만 얘가 막 이렇게 튀어오를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시중에 있는 맛하고 비교하면은 내 탄산 맛도 안 날 것이고 약간 떨떠름하면서 근데 절대로 머리가 안 아파요. 이걸로 술을 드시면 머리도 안 아프고요. 색상도 호박이 들어가서 굉장히 예뻐요. 크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노란색은 아니고요. 크림색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런 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네, 정말 이거 나 술은 좋은데 맛은 없어 그러면 설탕 살짝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마시면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설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맛을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삐딱하게 놓으면 깨지니까 안 되죠. 자, 요거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잠시 받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표는 저하고 아무 무관합니다. 이렇게 전통주의 민속주를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빠서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3시간 동안 할 때 밥을 옆에 앉혀서 뜸을 들이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밥이 다 되면 이거 설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1시간 10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제가 빨리빨리 했지만 일단 밥을 했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호박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룩은 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빠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는 그 이렇게 원형 요거보다 좀 작은 거 보셨나요? 누룩? 이거 빻는데요. 시간 다 가요. 강의 시간을 이거 엄청 딱딱한 거 아시죠? 엄청 딱딱해요. 얘 절구로 처음에는 칼로 좀 크게 하고 절구로 빻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그럼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요. 네네. 근데 지금 오늘 시간을 제가 절약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발효소금 제가 시연해 드리려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온 거고요. 원래는 여기서 빠야 돼요. 네, 빠는데 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성이고요. 두 번째는 고두밥, 지혜밥을 잘 짓는 것. 그 다음에는 하면서 그 효모를 한 시간 전에 활성화시켜 놓는 것. 잊어버리면 깜빡하면 그냥 넣으셔도 돼요. 옛날에는 그냥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이건 술약이야. 그러면서 이걸 몇 방울 넣으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큰 어떤 문제는 없지만 맛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쵸. 맛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자, 요거를 하고 10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